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요 리듬에 대해서, 가요 장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리듬을 아마 여러분들이 볼펜으로 다 치실 수 있으면 기타를 배워도 훨씬 쉽고, 장구로 치면 장구 가요가 되고, 난타로 치면 난타 가요가 되겠습니다. 3박자는 하나, 둘, 셋, 넷. 세 개만 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똑딱, 똑딱, 똑딱. 하나, 둘, 셋, 넷. 왈츠라 그럽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이렇게 춤추는 리듬이기 때문에 왈츠는 춤곡입니다. 고고는 쿵쿵, 짝짝, 쿵쿵, 짝짝. 세 번째 박자에 악센트가 가요. 쿵쿵, 짝짝, 쿵쿵, 짝짝. 쿵쿵 짝짝. 그리고 슬로우 고고는 똑같아요. 쿵쿵 짝짝, 쿵쿵 짝짝인데 노래가 느리기 때문에 박자를 두 번 넣어야 돼. 그래서 고고 리듬은 어젯밤에 이러면 슬로우 고고는 어젯밤에, 어젯밤에 이렇게 두 배로 여덟 번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긴은 궁짝짝, 궁짝, 궁짝, 궁짝짝, 궁짝, 궁짝. 두 번째 박자에 악센트가 가요. 궁짝짝, 궁짝, 궁짝, 궁짝짝, 궁짝, 궁짝. 룸바는 두 번째 박자를 나눠줘요. 따다단 하고 궁짝짝, 궁짝, 궁짝, 궁짜다닥짝, 궁짝, 궁짝, 궁짜다닥짝, 궁짝, 궁짝. 이게 룸바입니다. 칼립소는 딴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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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칼립소 리듬. 가장 많이 쓰죠. 교회에서든 가수들이 노래할 때든 이 리듬 하나만 배우면 거의 리듬이 완성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슬로우락이라 그래서 세 개가 한 박자. 우리 세 됐다는 표 배웠었죠. 세 됐다는 표. 1, 2, 3, 4, 5, 6. 1, 2, 3, 4, 5, 6인데 두 번째 박자하고 네 번째 박자에 악센트를 주시면 좀 쉽게 치실 수 있어요. 1, 2, 3, 4, 5, 6. 1, 2, 3, 4, 5, 6.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셋 있다는 표가 들어간 리듬은 전부 슬로우락이에요. 너의 너의 침묵에 할 때 이렇게 잔잔잔잔잔잔잔잔잔 이런 리듬으로 반주를 하면 슬로우락 주법입니다. 그 다음에 트로트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궁짝 궁짝 궁짜짝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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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짝짝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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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짝짝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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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짝짝 궁짝. 내 점은 소양강에 뭐 이렇게 치면서 노래를 하시면 트로트 주법이 되고, 그 다음 탱고 리듬은 탁탁탁 두 박자 리듬인데 우리 심장 박동수처럼 궁깍 궁깍 이렇게 이 박자로 짜짜짜짜짜짠짠.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한 박자, 이렇게 두 개가 한 박자. 짠짠짠짠 해도 되고 짠짠짠짜잔 이렇게 16분 음표를 넣어서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서울 탱고 같은 거. 따따따짠 따따따짠 따따따따따짠 빰빰빰. 뭐 이런 식으로 탱고 리듬으로 곡이 이어지는데 탱고 리듬 곡이 우리나라엔 좀 드물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스윙. 여기에 있는 거는 가장 가요에서 많이 쓰는 주법이고, 그 위에 뭐 보사노바, 소울, 레게 수없이 많은 거가 있지만 우리 가요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윙은 궁깡 총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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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6분 음표에서 1 2 3 4 1 2 3 4 1 2 3 4 이 1 2 3 했다가 4만큼만 소리 내는 거예요.
깡총깡총깡총깡총 아니면 붕깡총붕깡총붕깡총붕깡총붕깡총붕깡총 아니면 깡총만 계속 깡총깡총깡총깡총 이거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아무리 구겨봐도 아니면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이런 게 스윙 주법이고 그 다음에 셔플 리듬은 이렇게 아까 했던 1, 2, 3, 4, 5, 6 슬로우 락 주법인데 1, 2, 3에서 앞에를 1, 2만큼 하고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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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이렇게 느리게 하면 브루스 곡이에요. 방문이 길 때면 근데 이거를 빨리 해요. 이렇게 빨리 하면 셔플 리듬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그냥 입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왈츠 하나 둘 셋 둘 둘 셋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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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진달래 진달래 개나리 도라지 진달래 개나리 도라지 진달래 이렇게 세 개씩 치는 게 왈츠 주법. 개나리 도라지 진달래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네, 그 다음 고고 주법. 모두 웃자 방긋 방긋. 두 번째 박자에 악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8분음표니까 하나 둘 짠짠 하나 둘 셋 앤 넷 하면은 원래 4분음표를 하면은 하나 둘 셋 앤 넷 해서 둘의 악센트가 들어가요. 하나 둘 셋 앤 넷 하나 둘 셋 앤 넷. 근데 그거를 8분음표니까 두 번씩 쳐요. 하나 둘 셋 앤 넷 하나 둘 셋 앤 넷. 여기 있는 거는 기본 박자이고 똑같이 왈츠에서도 또 여러 개로 응용해서 할 수 있고 고고도 여러 개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거가 딱 하나다 맞다 뭐 안 맞다 이게 아닙니다. 수없이 여러 개로 변형해서 할 수 있고 응용해서 할 수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칠 수 있으면 충분히 기본 박자의 리듬을 반주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두 웃자 방긋 방긋 모두 웃자 방긋 방긋 모두 웃자 방긋 방긋.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어젯밤에 근데 이제 슬로우 고고는 뭐냐면 노래를 느리게 했을 때 박자를 더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들어가는 게 슬로우 고고예요.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할 때까지 이게 두 번 들어가요.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근데 고고로 하면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예, 훨씬 여유가 있죠. 천천히 쳤을 때는 고고 주법 두 배로 빨리 쳤을 때는 슬로우 주법 느린 노래에서는 노래도 느린데 어젯밤에 노래도 느린데 반주까지 느리면 노래가 축 처지잖아요. 그래서 노래는 느린데 반주로 그 분위기를 업시켜주는 거예요.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는 게 슬로우 고고입니다. 그 다음 비기는 두 번째 박자에 악센트로 들어가요. 기차가 칙칙 폭폭 쿵짝짝 쿵짝쿵짝 기차가 칙칙폭폭 기차가 칙칙폭폭 차자의 악센트 기차가 칙칙폭폭 기차가 칙칙폭폭
가요 노래에서 비둘기처럼 비둘기처럼 빠져나 이게 비긴 리듬으로 노래하기가 좋으세요. 기타가 칙칙폭폭 기타가 칙칙폭폭 뭐 1000번씩 수없이 연습하셔야 돼요. 기타가 칙칙폭폭 기타가 칙칙폭폭 근데 노래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안 되면 또 다시 연습. 기타가 칙칙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연습이 더 필요해요. 그 사인입니다. 그 다음 룸바는 똑같아. 비기니 궁짝짝 궁짝 궁짝인데 궁짜자작 짝을 짜자작 하고 잘 자잘한 리듬으로 바꿔줘요. 궁짜자작 짝 궁짝 궁짝 궁짜자작 짝 궁짝 궁짝 궁짜자작 짝 궁짝 궁짝 기화자 좋고 좋다 기화자 좋고 좋다 기화자 좋고 좋다 똑같아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꾸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네. 그 다음에 칼립소 쿵짜짜짜짜짜 쿵짜짜짜짜짜인데 한 꼬마 점이삼사 한 꼬마 점이삼사 한 꼬마 점이삼사 한 꼬마 처음에는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마자하고 한자에 악센트를 주세요.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네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일곱 꼬마 여덟 꼬마 아홉 꼬마 열 꼬마 그 다음에는 점이 삼사인데 점은 쉬는 박자예요. 점 이 삼사 점 점 이 삼사인데 이자에다 악센트 점 이 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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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꼬마만 가지고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 이렇게 해서 곰새마리 노래가 되게끔 아빠 곰 엄마 곰 이렇게 해서 노래가 잘 되시면 점이삼사만 가지고 또 곰새마리를 해봐요. 점이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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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자애가 악센트예요. 점이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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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이삼사 점이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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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할 때는 그냥 공중에 찍고 점 이삼사 점 이삼사 점 이삼사 제가 틀렸네요. 점 이삼사 점이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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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이 삼 사 점 이 점 이 삼 사 이걸 하시면 뇌 활성화가 굉장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치매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다른 거 돈 들여서 뭐 예방하기 위해서 하시지 말고 박자치기 연습하시면 굉장히 뇌가 아주 공부하느라고 쉴 틈이 없어요. 아우 심심해 할 틈이 없어요. 점 이 삼 사 점 이 삼 사 점 이 삼 사 점 이 삼 사 점 이 삼 사 점 이 삼 사 점 이 삼 사 점 이 삼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이런 식으로 점이삼사만 가지고 연습을 해서 다 잘 되면
아까 했던 한 꼬마 점이 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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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꼬마 할 때 맞아 악센트 한 꼬마 점이 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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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걸 연습하셔서 곰새 마리가 한 점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백이고 아빠고 뭉뚱뚱해 엄마고 날씬해 백이고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자란다 네 이렇게 연습하시는데 이거는 몇 달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로우 락 주법은 이렇게 세 뒷따옴표 배웠죠. 아유 제가 여기다가 실수를 해놨네요. 여기에 리듬에 여기 1, 2, 3, 이 세 개가 3자가 항상 써 있어야 돼요. 세 뒷따옴표이기 때문에 1, 2, 3, 1, 2, 3, 1, 2, 3, 1, 2, 3 해서 세 개씩을 3, 3, 3, 3, 1, 2, 3, 4, 5, 6, 1, 2, 3, 4, 5, 6 제가 3자를 빼먹었어요. 1, 2, 3, 4, 5, 6, 1, 2, 3, 4, 5, 6 이게 슬로우 록 주법입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4 이게 노래가 은근히 어려우시면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1, 2, 3, 4, 5, 6 1, 2, 3, 4, 5, 6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1, 2, 3, 4, 5, 6 1, 2, 3, 4, 5, 6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네, 그렇게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트로트 궁짝 궁짝 궁짝짝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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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짝짝 궁짝 어디 갔죠? 트로트 궁짝 궁짝 궁짝짝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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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짝짝 궁짝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리듬은 좀 친숙하실 거예요. 궁 궁짝 궁짝 궁짝짝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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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짝짝 소양강 처녀 해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 다시 궁짝 궁짝짝 궁짝 해저문 소양강에 네,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고요. 그다음 탱고 짝짝짝 따다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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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그 다음에 스윙 쿵깡총 쿵깡총
궁깡 총깡 총깡 총궁깡 총깡 총깡 총궁깡 총깡 총깡 총궁깡 총깡 총깡 총 궁깡 총깡 총깡 총궁깡 총깡 총깡 총 다음 개똥벌레를 해볼게요. 궁깡 총깡 총깡 총궁깡 총깡 총깡 아무리 우겨봐도 아무리 우겨봐도 친구가 없네. 아무리 우겨봐도 친구가 없네. 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셔플은 스윙하고 셔플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궁깡총 할 때 여기는 네 개 나눈 것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짧은 거예요. 궁깡총 궁깡총 깡총깡총 스윙은 조금 리듬이 더 깡총이 더 세게 뛰는 거고 셔플은 이렇게 세 개의 음 세 뒷단음표에서 짠짠짠짠짠짠짠짠짠 가기 때문에 요 약간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셔플 리듬은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짠짠짠짠짠 아까 1 2 3인데 1 2 3만 쳐요. 1하고 3만 1 3 1 3 1 2 3 1 2 3 짠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이걸 이렇게 느리게 치면 브루스 리듬이에요. 짠짠짠짠짠짠짠 방언이 지을 때면 생각나는 그 사람. 네, 이건데 이걸 빨리 짠짠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짠짠짠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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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꽝 짱 짱깡 짱깡 1 2 3 1 2 3 1 2 3 1 2 3 2잔 안 쳐요.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하는 게 셔플. 1 2 3 1 2 3 1 2 3 1 2 3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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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아까 스윙은 1, 2, 3, 4, 1, 2, 3, 4 아까는 1, 2, 3 할 때 쳤었고 이거는 1하고 4만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짠, 궁, 궁, 깡, 총, 깡, 총, 깡, 총 빠르게 하면 이거예요. 궁, 깡, 총, 깡, 총, 깡, 총 아니면 깡, 총, 깡, 총, 깡, 총, 깡, 총 1, 2, 3, 4 리듬으로 넣으면 스윙 산다버지 모자 쓰네 바비같이 활활 날아서 네 이런 식으로요. 이 리듬 익히시는데 몇 년이 걸려도 해놓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하나씩 왈츠부터 천천히 한 개씩 해가세요. 감사합니다.